하루 종일 매실과 씨름을 한 어머니는 곧바로 주방에 섰는데 개운하게 씻고 나온 아들은 거울 앞에 앉았다. 저녁에도 이렇게 항상 저녁에 더 잘 발라야 되는데 그래야 자면서 이게 좋다고 하던데. 영수야. 어? 밭에선 근성의 농부더니 이럴 때 보면 꽃다운 25. 수분 크림까지 꼼꼼히 바르고 나서야 밥상 앞에 앉는다. 조기구이를 보자마자 반색. 병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런데 찌개에도 조기가 들었다. 아버지는 구이보다 찌개, 부자의 식성이 이렇게 다르다.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틀린 게 먹는 스타일들이. 반찬은 공평하게 만들어주더니 시선은 한쪽으로 기운다. 아들 생선 발라줘요? 아니 가시 바를 줄 몰라요. 그거 알 아니요? 어? 알고 있어. 어머니 생선 발라서 아들만 줘요? 아버지는 안 드려요? 찌개 있잖아. 나도 발라준 거 좋구다. 아들 앞에선 백전백패. 아버지의 숙명이다.